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한 2년 됐죠. 제가 말씀 강단에 서지 않았던 일들이. 근데 제가 그동안에 세상 일을 더 많이 즐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보다도 제가 세상 일에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갑자기 제게 병원에 가서 갑자기 고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때가 됐나 보다.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거의 2년이죠. 1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기모를 받으면서도 저는 교회를 주일날 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로 오면은 키모를 받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눈이 앞이 어지러워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를 잡지 않으면은 제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앉았다 섰다 하면은 캄캄하고 어지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지만은 하나님 교회에 쓰러져서 교회에 와서 쓰러져 죽는 것은 더 축복입니다. 제가 집에서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 생명을 성도와 함께 거두어낼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고는 악착같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멀쩡해요. 올 때는 어지러워서 붙들고 간신히 왔는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찬송을 부르고 나면은 이 마음에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무거웠던 거, 그다음에 누르고 있는 내제 속에 있는 뭔가가 누르고 있는 그것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하.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길로 제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키모테라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으면서도 저는 머리가 다 빠지고 이 몸무게가 135파운드에서 95파운드로 빠지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저는 살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할 만큼 제가 정신이 없었지만은 주님의 몸된 전에 가서 제가 서리라 그 신념 하나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김종원 목사님께서 예배를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다고 근데 강력하게 말씀을 해서 부탁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직접 제게 음성을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절 보고 하나님 절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키모테라피 6번 받고 지난 1년 동안 머리가 다 빠져서 하얗게 변하도록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회개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 아직도 회개할 일이 남았습니까? 하고서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올 때가 가까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까이 올 때가 됐는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 너는 나가서 회개를 전파라.
그러니까는 제가 그 회개장을 열어보니까 주님 어떤 거를 회개, 어떤 부분을 회개하기를 바라는 장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3장, 4장 말씀을 주시는데 열어보니까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상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제일 먼저 전파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다시 쭉 내려갑니다. 역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후에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다른 어떤 복된 말보다도 어떤 축복된 말보다도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죄가 겹겹이 쌓여서 도저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하는 일에 취해서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서 내일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 사용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는 자만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르는 자까지도 세상에 그 안락에 취하고자 그들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아파서 누웠었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제 자신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은혜를 줄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제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은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말밖에는 제가 증거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네가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이 뜻이 계셨으니까 그 단상에 섰을 때는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될 것이며 그것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서 그의 심령을 타치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즉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이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로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따로 계실 줄 삼위가 다시 세 개가 있는 줄로 잘못 가르쳐 주는데 있습니다만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성부의 하나님이 구약에 오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쳤지만은 그분 하나님 그래서 2000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얼마나 인간이 죄악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가 그냥 십자가 들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못 박혀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신음소리를 냈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마태복음을 읽고 이 사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니까 못을 박아도 안 아프셨겠지, 때려도 안 아프셨겠지, 의의 기조인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희의 죄값이 엄청 크면 클수록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큰 고통을 인간이 질 수 없고 인간이 오고 온 모든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그 고통보다도 나는 더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온몸을 찢어서 피 솟고 물까지 다 쏟았어. 그 피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셔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었느니라. 너희가 거저 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죄값, 너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우리의 피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마음으로 믿는 거죠. 입으로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그 두 가지만 하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시인할 때 그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쉬운지 불교에 가보세요. 3000배 뭐 무릎이 딸도록 올라가서 빌어도 복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빌고 돈이란 돈은 재산을 다 바쳐서 갖다 바치고 구원 받았다고 그럽니까? 자기의 죄를 쌓는 겁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잠시 마음이 시원할 뿐이지 얻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더 죽음에 도달할 뿐이죠. 그러면 캐도릭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내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 엄부의 권세도 너를 칭하지 못할 것이고 오르지 못할 것이고 다만 네가 하늘의 열쇠, 땅에 매는 열쇠 다 내가 줄 테니까는 내 반석이 될. 그 베드로에게 반석을 허락하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캐드릭이 결국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지금은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놓고 거기 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선한 일, 착한 일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거기에서 타락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상 숭배까지 캐드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세상 종교로 빠졌습니다. 자, 그나마 남아있는 개신교에서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흘리신 피 그거 하나만 믿고 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느니라 아닙니다. 이미 각으로 신하는 그 순간에 이미 각오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은 현재 내게 기쁜 일을 잊기 위해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현재 내일 모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기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한 현재의 잘못된 것, 현재의 내게 있는 고통, 현재의 모든 일들이 다가오는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 이르는, 영원 세계에 이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악은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신하는 그 고백하는 그때에 이미 구원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정욕, 안목의 정욕, 교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바에 그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 전심을 향하여 살아가던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라. 그렇게 회개는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오늘부터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묻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하나하나 내어놓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그 말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들었지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를 해야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그 죄에서 돌아서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그걸로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할 때부터 그 행동은 두 번 나타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처음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분이 뭐라고 혼자서 중얼거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 앞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회개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2000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이론적으로 또 저에게 또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저에게 대해서 또 어떤 질문을 의심점을 묻겠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요한 계시록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이후로 오는 신약 시대의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주님이 곧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알아요. 예수님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준비하라, 예비하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는 것을 모든 신실한 종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 회개가 돼 있는 성도들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휴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사건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고 말하겠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마귀의 모든 일도 안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죄악의 너무나 늪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은 점점 멀리 가고 하물며 교회가 타락해 그렇게 믿었던 교회가 타락해가고 그렇게 믿었던 목사들이 타락하고 장로 집사 그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이 타락했을 때는 성도들이 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팬데믹 즉 코로나를 허락하셨고 전 세계에 이 병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을 통해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때에 아무리 아프고 어렵고 병들었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 속에 태워져서 없어지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는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개시교 목사, 장로, 성도들이 모두 고난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한 자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사이를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태를 말씀합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은 내가 토해내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면 뜨거우면은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나가겠지만은 미지근한 자들은 하나님이 역겨워서 토해낸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실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미지근하지 말고 교회에서 사탄 노릇하지 말고 차라리 나가라 이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찬 신앙으로서 너희 갈 거를 알아라.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절 말씀을 2장 3장 말씀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에 각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성령이 각 교회에게 말씀한 것을 들어라. 우리는 오늘날 라오디게의 교회처럼 너희가 부요하지만 가난한 자고 입어서나 벗은 자요.
너희가 본다 하나 눈먼 자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위치인지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우리가 매일 생활한다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우리는 예수님을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것이 가장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행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 오늘은 회개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또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